오늘 배우는 질문 중에서 4번이 연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단어들 한번 잘 유심히 보시고요.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여기 fit 이라는 단어 있죠. fit. 근데 이게 with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울리다는 뜻이 돼요. 원래 fit은 들어맞다라는 뜻인데, 들어맞다. fit with는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야. 조화롭다. 단어 공부하세요, 지금. 멘탈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integrate라는 단어는 기출 단어예요. 통합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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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A with B랑 같이 쓰죠? integrating A with B. 구조 보이시죠? A와 B를 통합시키다. 세 번째. 뭐, 이런 단어들. intend라는 단어. 의도하다.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도 별주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별주 단어 아닙니다, 이건. 메쉬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메쉬. 딱 들어맞다. 뭐랑 동의어죠? fit. fit이랑 동의어죠. 자, 이제 본문 볼게요. 사회와 통합되어야 하는 공학 지식. 자, 이거 왜 뒤로 왔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 제목에서 볼수 있다시피 공학 지식은 반드시 사회와 통합되어야 한다. 가 이거의 주제예요. 주제 먼저 얘기 듣고 하면 쉽거든요. When the work of engineers is understood to be part of a socio-technical system. 여기도 when이라는 표현이랑 공학자의 일이, 뭐야? 공학이죠. 공학자의 일이란 공학이랑 똑같습니다. 공학자의 일이 이해가 되어질 때. 뭐로? socio-technical. 애초에 이말 자체가 뭐예요? 합성어죠. 사회 기술적인 시스템의 일부로서 이해가 될 때. The traditional notion, 전통적인 관념. 자, 우리 공학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죠? 공학은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관념은 is somewhat disrupted. 다소 방해를 받게 된다. 자, 첫 문장은 정말 개소리야. 깨진다란 뜻인데, 언제? 뭐가 뭐할 때? 공학의 일이 사회 기술적으로 여겨져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공학적 지식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이 시사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언제 깨진다는 거죠? 사회, 기술, 통합이 될때 깨진다. 첫 문장만 읽고 나서는 전통적인 공학 전문성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좀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While engineering expertise traditionally has been focused on. 자, while 주어동사랑 주어동사, 여기 또 있어요. 주어, 동사. 구조 보이시죠? 좀 헷갈릴까봐 표시를 해주자면, whil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죠?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한다. 어디 쪽에 주제문이 나와? 오른쪽에 주제문이 나오는 거죠. 번역하면, 공학적 전문성이 전통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디에 있어? So-called technical aspect. 기술적 측면이죠. 소위 불리는 기술적 측면에 집중이 되어져 왔던 반면. 자, 이 얘기는 전통적인 관점은 공학을 기술로만 봤다라는 거야. 기술로만 봤는데, A focus on socio-technical system. 사회 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초점은,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이제 공학을 사회 기술적 시스템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초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자, 다음 문장의 주어 동사도 보세요. Engineering undertakings involve much more than statistics. 자, involve라는 동사는 뭐뭐를 수반한다는 뜻인데, 뭐를 포함한다는 뜻인데, 우리의 공학은 공학적 undertaking, 수행 능력은 어떤 것을 수반한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뭐보다? statistic, measurement, equation. 자, 이세 가지 잘 보세요. 통계. 측정, 방정식, 이게 다 어떤 측면이야? 기술적 측면들이죠. 기술적 측면들입니다. 이세 가지는. 수학 같은 거 있잖아. 통계, 측정, 방정식 다 수학이잖아. 이게 다 기술적인 거란 말이야. 이 기술적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자, 의역해보자.
사회 기술적인 기술 통합은 뭐를 의미한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포함해야 된다? 기술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했고요. 다음 문장에 성공적인 공학은 요구합니다. 이해를.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이해라는 말 자체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기술 이상일 겁니다. 그럼 기술 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artifactual 존재하는 인공적인 사회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 자, 그럼 이거는 뭐와 뭐를 갖다 다 포함하는 거야? 기술 플러스 사회. 기술 플러스 사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겠죠. In which devices and machine will have to fit. 여기 뒤에 놓고 in which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장비들과 기계들이 have to fit. Fit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어울리다는 뜻이죠. 어울리다. Fit. 자동사를 어울리다. 기계와 장비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 세상과 존재하는 인공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됩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기술과 사회 통합은 기술 이상이다. 그래서 뭐를 갖다 요구하게 된다? 기존의 인공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공적이다라고 하면 자꾸 인조인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artifactua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느낌 뭐냐면 물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뭐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해냈다라는 거야. 즉 이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기술이 개입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인공적이라는 말 자체는 기술이 개입했던 사회를 말하는 거야. 자, 어때요? 이런 소재가 나오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 되게 관념적인 글이란 말이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막 푸세식 화장실 같은 거 썼잖아요. 근데 이 푸세식 화장실은 그전엔 또 뭐가 있었어? 그냥 길가에다가 쌌겠죠. 근데 인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인공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도 뭐 니네랑 똑같잖아. 나도 푸세식 화장실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뭐에서 출발한 거냐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세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문화가 왜 발달했겠니? 화장실 문화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하는 문화가 아니죠. 이 화장실 그 자체, 현재 어떤 트렌드들, 그 문화가 왜 발달한 거죠? 특히 비데.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비데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막 룰루 비데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막 TV 선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집에 갔을 때 비데가 있으면 이 뭐였냐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야 니네 집 되게 잘 산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비데가 있으면 잘 산다가 됐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중 화장실에도 웬만한 비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세상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끼는 게 이 비데라고 하는 것 자체도 화장실 문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술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적 세상으로 사실 바라봐야 돼요. 현대인들이 치질 같은, 내가 더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미안해. 치질 같은 걸 많이 걸리니까 비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치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래요.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왜 치질에 또 많이 걸려요? 사무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다 서서 하나요? 앉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앉는 만큼 어떻게 돼요? 앉은 자세가 직장이 밖으로 나오는 자세입니다. 제가 뭐 비뇨기과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 문화와 기술은 항상 뭐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한테 가서 저 비데 사세요. 박물장수가 진짜 비데가 옛날에 있었을 리는 없겠지만 이 비데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갔다고 칩시다. 가서 비데 사세요. 이거 끝내줘요. 라고 하면 살까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왜? 이 비데라고 하는 게 잘 팔리기 시작한 거는 사무직 문화가 정착한 선진국에서
치질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술이 오늘날 다 이렇게 발달한 거지 절대 기술 독립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저희 집 밑에 제가 진짜 요즘 제가 이제 문촌 11단지 사는데 저희 집 밑에가 전기 충전소예요. 그래서 저희 집 밑에 보면 전기 충전소에 막 테슬라들이 한 6대가 막 깔려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2013년에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2013년에.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테슬라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20대였는데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활성화될 줄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린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사기다. 이거는 대국민 사기다.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휴대폰 제가 지금 휴대폰 저기 뒤에 있어서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어떤 시대였냐면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는 시대였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근데 그 배터리 탈부착식이었는데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밖에 못 갔냐면 4시간밖에 못 썼어요. 인터넷 좀 하다 보면 꺼져. 그래서 게임하는 휴대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배터리를 두 개를 또 추가로 사가지고 4개씩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야 전기자동차라는 기술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었겠죠. 왜? 야 이 휴대폰조차 제대로 충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기자동차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사회적인 삶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자동차가 지금은 어때요? 엄청난 기술 발전을 했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공학 지식은 반드시 사회와 통합돼야 된다는 게 좀 약간 와닿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해가 그런 예시가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공학 지식이라는 건 여기 fit with 아까 얘기했었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fit이 나오면 뭐라고요? 조화입니다. 조화. 융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지식의 형태와 공학 전문성은 expertise, 전문성은 it's not simply in the technical. 단순히 기술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But 오히려 in integrating A with B. 기술과 뭐를 결합시켜야 돼요? 많은 다양한 지식들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 전기, 상관이 처음엔 없잖아요. 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Engineers are experts. 그러니 공학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유는 they have the ability,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mess업이라 헷갈리면 안 돼요. mess는 아까 뭐였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 달아였어요. mess는 뭐예요? 들어맞다란 fit에서 온 단어입니다. 제품들을 설계하는데 뭐를 고려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뭐를 결합시킨 제품들입니까? Complex world of people. 복잡한 사람들의 세상. 관계. Institution. 제도. Artifact. 물건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제품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뭐를 고려하는 제품들이야?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섞여야 된다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복잡한 사람들의 세상과 관계들의 세상과 제도들의 세상과 물건들의 세상과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기자동차가 2000년에 나온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동차학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전기자동차는 1915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1915년에 있었지만 100년이 걸린 겁니다. 뭐가 요구할 때까지? 사회가 요구할 때까지. 저기 미국 가면요. 미국에는 가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가문이 정말 유명한 가문이 있거든요. 석유왕 록펠러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 아저씨가 미국 정부에 로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비음모론인데 그래서 오히려 석유 자동차가 더 빨리 상용화가 된 거죠. 그러면 전기기술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라는 기술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가니까? 사람 관계, 제도, 물건들의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절대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자, when engineers keep in mind the values and politics. 그래서 모두 기억을 해야 되냐면 공학자들이 가치관과 정치를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돼요. 가치관과 정치.
다 맞물립니다. That are promoted by the creation. 자신의 어떤 공학적 창조물에 의해서 that are promoted, 증진될 수 있는 가치관이 있고 정치 같은 거를 염두에 두면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the effects they intend. 그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이 의도한. 야, 요즘 미세먼지 많이 없는 거 알아요? 한 3, 4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미세먼지 진짜 없거든요. 일산에 원래 미세먼지 진짜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죠. 중국에서 석탄 발전을 금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민 갈 생각조차 했어요. 4년 전에. 맨날 너네 맨날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런 기억 되게 많이 나는데. 요즘은 어때요? 미세먼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 다 누가 지금 세상을 지금 조작하고 있죠. 친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석탄 발전을 많이 안 하니까 미세먼지가 덜 생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기버스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정치가 그쪽으로 가죠.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원하니까 정치인들은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줘야만 뽑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회사들이 어때요? 정치인들이 밀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친환경 에너지가 막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예시로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과 사회는 통합돼야 된다. 4강의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강의 5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와닿지 않겠지? 자, 얘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기술 속도 발달이 법의 발달보다 빠릅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2008년, 2009년인가? 2009년에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기다, 이거는 펀지 사기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왜? 기술 발달이 더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호연이한테 이 검은색 펜을 주고 호연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될 거니까 10년 뒤에 나한테 1,000만 원 내놔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받아들였던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완전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법안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법이 늦어요. 여러분 기술 발달 속도보다 법의 발달 속도가 항상 늦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We need to be looking at how fast we are accelerating. 이 accelerate가 가속화시키다는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술 발달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면 주제가 한 방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에 비해 기술 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자,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We can no longer afford. 자,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여유가 없다. 할 때 afford to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을 자, 우리 see라는 표현은 오늘 배웠던 view랑 똑같아요. view. view랑 똑같습니다. A as B. A를 B로 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우리는 법을 series of의 연쇄적인 여러 개의 이런 뜻이야. 여러 개의 dry, 메마르고 dusty. dusty 뭐야? 먼지가 많은
legal code, 법전이란 뜻이야. 코드라고 하는 단어는 법전이란 뜻인데 법전으로서 볼 여유가 없다.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That in the face of evolving technology. 자, 지금 이 대절이 선행사가 legal code거든요. 그리고 컴마 나오면 무조건 삽입 처리하기로 했죠. In the face of evolving technology. 자, 그러면 관계사절의 동사 어디 나왔어? Outdated. By the time the laws are printed. 자, 이제 번역해보자. 뒤부터 가볼게. 여기서부터 가볼게. 법전인데 뭐의 직면에서? 발전하는 기술에 직면하여 이미 구닥다리가 된. Outdated는 구식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be outdated. 구닥다리가 된 거야. 뭐 할 때쯤? 법이 인쇄될 때쯤. 자, 이 신기한 표현이죠. 법이 종이로 만들어질 때쯤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야? 이미 벌써 구닥다리가 돼버린다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에 직면하게 돼서? 빠른 기술 발전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러한 건조하고 먼지가 잔뜩 낀 법전으로서 법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더 이상 법이 인쇄되자마자 얘랑 나랑 법을 오늘 만들었어. 그리고 10분 뒤에 인쇄를 했는데 그 10분 사이에 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닥다리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만큼 기술 속도 발전이 어떻다? 빠르다. 선행되어진다는 뜻이지. That vision of law is just going to have to go. 자, 여기 to go 보이니? go는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야. 사라져버려. 그럼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법의 그러한 시야. 법을 뭔가 기술 속도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닥다리로 보는 거야. 그런 그 관점은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We must learn to see discipline of law as method for adapting to technological change.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이 요지죠. 요지가 여기 나오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뭐로? 방법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For adapting to. 어디에 적응하는? 기술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기술을 완벽하게 법으로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먼저 선 만들어지고 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짠! 하고 있었던 게 안 된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바라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 법은 항상 기술보다는 늦으니까 법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맞춰 나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기술 속도 발전이 그만큼 너무 빠르기 때문에 법이 미리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법의 어떤 그 입법되어가지는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들려면 어때야 돼요?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 발의를 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엄청 복잡해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로 여기자? 이 단어 보이지? Adapt to. 맞춰 나간다는 뜻이야.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뭐가 아니라? Not a series of presently existing rules.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연쇄적인 이미 존재하는 규칙으로서 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절대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We must attend to change in law. 우리는 법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변화라고 표현했죠. 왜 변화라고 표현했을까? 법은 맞춰져 나아가는 거니까. Adapt가 되는 거니까 변화에 오히려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Rather than its present state. 현재 상태라기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It's like driving a car. 이해가 안 가니까 자동차에 빗대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를 바라봅니까? 운전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감이 전혀 안 되죠. Speedometer. 어떤 뜻이야? 속도 측정계입니다. 계기판 있죠? 계기판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요. 뭘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빨리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That's looking at the law as it is now. 그러한 방식의 사고는
법을 지금처럼, as it is란 표현은 지금처럼이라고 의역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We need to be looking at how fast we are accelerating. 자, 이 accelerate 보이시죠?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가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의 숨은 뜻이 어떤 뜻이죠?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죠? 법을 단순히 속도 측정계로 볼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가라는 가속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왜? Accelerat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야? 어댑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우리 법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쫓아가는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절대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맞춰 나아간다라는 거야. 자, 나도 이거 솔직히 100% 이해가 안 가지만 또 예시 들면은 수업 시간 오버할 것 같아서 상황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That's a different way. 자, 이 that 그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one that is necessary 필수적인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만약 법이 뭐를 쫓아가려고 한다면 to keep pace. pace라고 하는 게 속도를 맞추다는 뜻이야. keep pace. 속도를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뭐랑 기술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기술의 발달과 속도를 갖다가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앞으로 법을 속도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가속이 이꼴 뭐라고?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가로 바라봐야만 뭐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기술과 keep pace, 속도를 맞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왜 했을까? 단어 때문에 했다. 단어 한번 다시 복습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고, 카트가 마차죠? 막 이렇게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수능 질문에서. 닭이냐, 달걀이냐. 뭐가 먼저냐. 선후 관계를 갖다 빗대기 위해서 문화라고 하는 카트. 사회 제도라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갖다 붙입니다. 수능 기출에서. 근데 이 논리가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선후 관계를 갖다 빗대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써요. 기출 나중에 풀어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항상 여기서 지문에서의 주제는 뭐죠? 소재적으로 기술이 발달이 먼저고 법이 나중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계인데 그런 걸 어떻게 빗대고 있냐면 어댑트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어댑트가 나오면 법을 방법으로 바라보는 건데 For adapting to는 누구 입장에서 따라가는 거야? 법이 맞춰 나가는 겁니다. To 뒤에 거에. 기술 변화에. 맞춰 나가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adapt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에 맞추다는 뜻이에요. adapt to. 내가 적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에게 뭐 하는 거죠? 맞춰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한테 맞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공부하세요. adapt to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아까 내가 호명한 사람 빼고는 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내가 호명한 사람 빼고는 다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동혁이, 명준이, 호연이, 우진이, 현수, 성준이 빼고는 다 남아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좀더 주려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자, 숙제는 카톡 보고, 알았죠? 다음 시간에 3강, 3강 구문 분석 다 되어 있어야 돼요. 4강 오늘 배운 5번까지 구문 분석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화요일 날 봅시다. 제가 잘가. 나머지 친구들은 다음 시간 단어 미리 나눠줄게. 고생했어.